네, 안녕하세요. 이준원 작가입니다. 제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송미영 갤러리 앞인데요. 개인전을 이제 공식 전시 일정은 다 끝나서 전시를 철수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 전시 한번 쭉 훑어드리고 작가가 직접 도전트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인간의 본원적인 어떤 의지나 어떤 생명 특유의 어떤 끊어낼 수 없는 어떤 본원적인 에너지, 삶에 대한 어떤 애착,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화폭에 담고 있는 작업이에요, 대체로. 네. 손과 발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인간에게 어떤 부여된 강렬한 의지 같은 걸 담고 있어요. 아무리 방구석 히키코모리나 진짜 페인이어도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잖아요. 그 끊어낼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마치 부여받은 듯한 그 의지가 20대 초반 때는 제가 좀 저한테는 좀 버겁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방황을 많이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으로 정말 지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뭐 철학적인 고민들을 친구들과 나누는 친구들이 한 두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정말 밥만 먹고 그 얘기만 2박 3일 동안 한다거나 다른 친구들은 다들 뭐 대학교 1학년이니까 다들 뭐 여자도 만나고 정말 뭐 즐겁게 대학교 생활을 보낼 때 저는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인체 내부에 어떤 장기라던가 뭐 근육줄기, 혈관 이런 것들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6, 7살 때 인체 내부의 것들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굉장한 충격에 빠지고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인식했어요. 죽음을 인식하면서 저는 인간다움이란 뭘까?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요. 공포감도 느끼고 어떤 삶의 유한성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치 배트맨이 박쥐를 무서워하고 공포증이 있어서 오히려 그 박쥐를 커다랗게 가슴팍에 새기고 심벌화해서 자신만의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는 토템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로 인체 내부의 조직들, 장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게 막 밖으로 표출하면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토템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주제는 토템 시리즈라고 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를 존재들이 뭔가 하고 있는 딱 그 지점이에요. 뭔지 모를 존재들이 뭔가 되게 막 아웅다웅 뭔가 하고 있는 딱 그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은 여러 존재들이 막 아웅다웅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츄에이션을 만들어내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것도 뭔가 뒤엉켜서 하늘로 승천하고 뭐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조각 작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두터운 철로 만들었어요. 원시적인 힘이 담겨있는 그런 물성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철로 생각을 했거든요. 법석 존재들을 이렇게 실물화 시켰죠. 그래서 이게 에디션이라고 6개를 한정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 3개가 판매됐고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거둔 성과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입체 작업을 선보였다는 거고 그게 그래도 사람들한테 호응이 어느 정도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입체 작업도 계속 꾸준히 도전을 할 거라는 거. 예. 그리고 또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 작가 선생님이 구매를 깜짝 방문을 해주셔서 구매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어떤 정말 작가는
자기가 존경하는 작가가 내 그림을 칭찬해주고 그걸 넘어서 구매까지 해주면 정말 큰 힘을 받거든요. 어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나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구나.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춤추는 사람들이라고 딱 봐도 뭔가 여러 존재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죠. 공공의 믿음을 더 서로 공고히 하려고 하는 어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몸짓에 가까운 춤, 그런 분모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작업은 이번 이너댄스라는 이름의 개인전, 제 개인전에서 좀 메인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에도 들어가 있는 작업이죠. 예, 전시 제목을 왜 이너댄스라고 정했냐면 대체로 제 그림들이 주는 느낌이 좀 춤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았고 공감이 느껴지고, 근데 이제 저 춤들은 어떤 외부로 향한 막 발산적인 춤이라기보단 우리 내부로 향한 어떤 수렴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힘을 머금는 그런 종류의 몸짓에 가까운 원시적인 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개인전 제목은 이너댄스, 뭐 한글로 뭐 얘기를 하면은 어떤 내면을 향한 춤, 네, 내면의 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메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 김수로 배우님께서 구매를 해주셔서 깜짝 방문하시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돼서 신진 작가로서 정말 큰 힘과 어떤 응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요. 정말 이렇게 신진 작가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구매를 함으로써 또 작가를 응원하는 컬렉터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번 개인전을 통해서 약 한 20점 좀 넘는 작품들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작품을 구매해 줌으로써 신진 작가한테 힘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제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전시 때 또 이제 이런 영상으로 만나는 어떤 작가가 하는 프레젠트 영상을 또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제 근황이라던가 뭐 그림 그리는 모습, 그렇게 부담 없이 영상을 좀 찍어서 이 채널에도 자주 올리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